브라이언포 보면은 굉장히 당차요. 당차고 거침없는 선수인데 하.. 진짜 대박이네 진짜. 대부분 이제 헤드를 땅에 땅 대는 순간 그냥 거침없이 백스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, 조민준 프로입니다. 시원시원해요. 옆에서 치는 거 보면, 연습할 때 보면은 진짜 뭐 거침없이 티코프 그냥 바로 치는데,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조현 프로가 헤드를 탁탁 땅에 대는 포인트가 있어요. 자 보세요. 여기서 들고 있다가 목표 보고 내고 대고 올렸다 바로 치잖아요. 대고 올렸다가 이 템포가 항상 일정했어요. 자 보세요.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샤프트가 좋은. 네. 저거는 진짜 예술이에요. 저 끌고 내려오는 거. 잘 배웠네. 하, 대박이네 진짜. 쓰러집니다 쓰러져. 조하연 프로가 처음 왔을 때는 프레셔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왔었어요. 성적도 잘 나야 되고, 근데 이제 성적이 조금 뒷받쳐주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왔었고, 뭐 원래 잘 쳤던 선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 얼라이먼트가 좀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었고, 그것 때문에 이제 아웃인 패스와 너무 깊게 맞는 아이언샷이 나오게. 아 이게 옛날 스윙이에요. 자 보세요. 벌써 임팩트 때 뭔가 딱 끊기고 푹 하고 짧고 깊은 디봇이 났었는데, 이제 터치에 대해서 저랑 굉장히 많이 그 제주도 전주훈련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데, 이건 뒷땅이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조금 거짓말 보태면 싸울 정도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. 저는 야 이건 정타야 라고 했는데, 조현 프로는 하필 이게 어떻게 정타야, 뒷땅이지 뭐 이렇게. 지금은 그냥 피니시까지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맞을 때 디봇이 깊게 맞는 것을 많이 보진 못할 거예요. 아이언샷이 훨씬 더 그 일정하게, 거리가 일정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전부터 훨씬 더 아이언을 그 똑바로 멀리 치는 게 아닌가. 저 포인트를 고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우승하기 전에 벌써 앞으로 저 골프 너무 재밌어요. 잘 칠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우승을 했거든요. 와, 그 사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제 올해 칩샷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또 다양한 샷을 구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교촌 오픈인 것 같은데, 이때 골프장의 그 그린이 언듈레이션이 진짜 많았어요. 그린도 잘 받아주지 않고, 그래서 이제 런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,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탄도를 컨트롤 하거든요. 지금 방금 샷은 공이 책이 딱 된 거예요. 잘 세운 거고, 지금 방금 지나온 곳이 마운드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. 그 마운드에 맞춰서 공의 스피드를 줄인 다음에 내려오는 샷을 친 거고요. 그 다음 이 샷은 범프 앤 런을 한 거예요. 그 프렌즈에 맞춰서 스피드를 죽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운드가 있어서 굴러 내려오게 친 샷인데, 이런 거는 사실 현장 가서 보면은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라이를 읽고 넣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곳인데. 저는 하반기 대회도 하나도 안 쉬고 다 나갈 생각이거든요. 네,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 나가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승을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연아, 아연아 다시 할게. 이렇게 하면 안 돼. 올해 이제 오랜만에 우승을 해서 분위기도 좋고, 또 그동안 힘든 시간을 훌훌 털어버리는 해인 것 같은데, 우승한 너의 어떤 기운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. 지금 같이 열심히 하고 또 투어 생활이 즐겁고 재밌게 이제 골프를 대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승수와 그다음에 너가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. 올해 하반기 시합 많이 남았는데 굵직한 시합 우리 꼭 먹도록 노력해보자. 파이팅.